이 공을 투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그 계산법이 이것과 이것의 절반, 돌아가는 코너, 수평이동, 이렇게 그렇죠. 보내는데 무회전으로 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? 자, 한번 쳐보세요. 똑같은 두께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려면 한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정도? 예, 네, 그렇게 보이는데 그 두께를 치더라도 세게 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. 두께 실수할 확률이 세게 치면. 그리고 세게 치면 똑같은 두께가 맞아도 분리각이 더 커져요. 속도 그렇죠. 때문에. 분리막이 커지죠. 예, 네,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게 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계산법은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쳐야 실수 없이 득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론은 알고 계신 거예요. 계산법은. 자, 그러면 이거를 좀 전에 그 계산법을 이런 배치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이거 투쿠션으로 쳐야 되겠죠. 좀 전처럼.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것도 좀 전에 계산법을 응용할 수 있죠. 이것과 이것의 절반, 돌아가는 코너, 평행이동.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계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고, 돌아가는 코너가 여기니까 여기고, 그리고 이걸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인데, 실제로는 공이 맞는 곳이 여기 맞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무회전일 때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맞아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, 비슷한 방향으로 와서 실제로 맞았잖아요. 그런데 그림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거를 공을 치면 공이 이런 회전을 가지게 돼요. 맞고, 바닥에 흰 선이 있는데, 직선이 아니죠. 네, 이렇게 가면 맞을 거예요. 근데, 공은 굴러오면서 이 회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직선으로 가지 않고, 자꾸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밀려요.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맞으면 항상 길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산법에 의해서 여기구나. 근데, 이거는 계산이기 때문에, 직선으로 가야 되는 계산이잖아요. 근데 공은 실제로 직선으로 안 가고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럼 이게 이걸 감안해서 아, 휘어 들어갈 걸 감안해서 여기구나. 여기까지 보내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. 됐어요. 됐어요. 그래도 좀 어려운 됐어요. 맞았어. 그래도 맞았네요. 네. 자,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급한 불은 끈 거예요. 맞았으니까. 그런데 이 배치를 가지고 또 연습을 잘 하면 적당한 힘으로 치면 이 빨간 공이 일로 이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제시한 게 한시 방향 3팁에 8분의 3 두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림은 저기 8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여야 되겠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땐 1시 방향, 이게 대대에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, 제가 보기엔 12시 반 정도예요. 12시 반 정도에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. 아이고, 여기 있어서 맞았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? 그럼 얘 맞았어도 이 근처 어딘가에 멈춰 있을 거고, 얘. 그렇게 되면 연속 득점이 가능해지거든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산법에 의해서 맞히는 연습을 하시고, 이게 좀 익숙해지면 모으는 것까지. 그렇죠. 네,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.